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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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작업실 작업이 길어지면서 운동을 많이 못했지만 비대면으로 열리는 리멤버 5.18 전국 자전거 대회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자전거는 51.8km를 자유롭게 이틀에 걸쳐서 완주하면 되는 부담 없는 대회입니다. 방금 무단횡단 아주머니도 그렇고 오늘은 뭔가 좀 시작부터 잘 안 풀리는 것 같은데 이틀에 나누어서 달릴까 하다가 하루 안에 끝낼 계획이고요. 춥고 더운 게 싫어서 새벽에 시작해서 해가 뜰 때 끝내고 싶었는데 어제 작업실 작업하다가 조금 늦잠을 잤습니다. 심지어 새벽은 조금 추워서 옷을 좀 가을에 입는 바람막이로 입었는데 오늘 날씨가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게 더위에 정말 또 약하기도 한데 좀 이럴 때는 뭔가 좀 힘도 나야겠고 제가 심지어 지금 밥도 안 먹었거든요. 짧게 금방 좀 타고 올 거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당으로 좀 쳐가겠습니다. 전체적인 코스는 연말 연초 자주 많이 아프면서 일들이 전체적으로 제가 조금 밀려버렸거든요. 다른 업무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그래서 코스는 그렇게 어려운 곳을 돌아다니지는 않을 거예요. 대신에 도심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경치를 즐길 수 있는 가까운 곳으로 좀 돌아다닐 예정입니다. 제가 평소 작업하면서 햇빛을 많이 못 보거든요. 그래서 좀 햇빛이라도 볼 수 있게 이미 너무 늦게 출발해버린 나머지 어찌됐든 햇빛을 보고 달릴 수밖에 없는데 그럴 거면 차라리 좀 제대로 맞아서 비타민 D 광합성이라도 좀 합성할 수 있도록. 이야! 우와 우와 우와! 터진 거 아니야? 시야! 아, 터졌네, 씨. 아, 씨, 짜증나네. 다행히 작년에 타이어가 좀 터진 적이 있어서 끌고 간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비 튜브는 갖춰뒀는데 이렇게 교체할 줄 몰랐습니다. 심지어 열심히 촬영까지 했는데 이걸 제가 그 빨리 감기 형태로 촬영한 줄 몰랐어요. 진짜 억울해 죽겠네. 심지어 자전거 체인이나 관련해서 만질 일이 간혹 있을 것 같아서 장갑을 항상 넣어뒀는데 오늘 제가 하필이면 예전에 작업할 때 빼놓고 안 챙겨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손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와이! 아이씨. 오늘 늦잠 자서 늦게 시작했고요. 무단 횡단분이랑 네, 부딪힐 뻔했고요. 정신 없었다는 핑계로 타이어 바람 대충 확인했고 기분 좋아서 달리다가 안 좋은 노면에서 속도 안 줄이고 달리다가 튜브가 터져버렸고요. 구동계 정비 안에서 아주 손에 기름때가 덕지덕지 묻어버렸습니다. 네, 장갑도 안 챙겼고요. 비대면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첫 대회인데 시작이 너무 허무합니다. 그래도 정말 오랜만에 간혹 자전거를 타더라도 새벽에만 타거나 빛이 없을 때 위주로 탔는데 올해는 어떻게 해서든 다이어트도 해보고 싶은 마음에 운동을 꾸준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에 자전거 대회에는 큰 관심이 없었지만 취지도 좋고 사은품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참가비가 아깝지 않은 대회 같아서 신청을 했어요. 거리도 그렇게 긴 편은 아니라서 이 정도는 참가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의도도 좋고 마음가짐도 좋았는데 준비를 제대로 안 해서 정말 이 정도 거리조차도 정말 오랜만인데 심지어 보급 관련해서 생각을 1도 안 해놨더라고요. 중간에 뭘 먹어야 하는데
지갑도 안 가지고 와서 지금 당장 먹을 수 있는 건 BCA에 담아져 있는 물뿐인데, 다행히 자전거 가방에 제가 요즘 몸에 좋다는 거는 좀 이것저것 넣어두는데, 오늘 타이어 터졌을 때도 먹었던 게 정당 건강의 유투원 콜라겐 프리미엄 5000입니다. 저도 30대 끝자락이라 다이어트를 하면 피부과 쾅하고 가버릴까봐 운동하고 나서 하나씩 챙겨 먹는 녀석들 중에 이건 좀 콜라겐 특유의 비린맛도 없고 오히려 전체적으로 좀 송류 느낌의 향과 맛, 사과와 레몬까지 좀 복합된 느낌이라서 맛있어서 먹습니다. 하루에 하나만 먹어야 하는데 오늘은 부득이하게 제가 다른 걸 안 챙겨와서 두 번 먹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은 꼭 정량으로 드세요. 조금 쉬었으니 달리려고 속도계를 작동하는데 액정이 금이 갔더라고요. 이거 구매한 지 정말 얼마 안 됐는데 생각해보니까 속도계 달고 라이딩 중에 튜브 교체는 저도 처음이라 저도 모르게 자전거를 뒤집어 버렸는데 그때 부딪혔나봐요. 다행히 필름이 충격을 먹어줘서 실제 제품에는 다행히도 데미지가 없었습니다. 으이씨 서럽다. 으이씨 뜨거워. 정말 이제 어떻게 해서든 지금 달리고는 있는데 너무 배가 고픕니다. 지갑도 안 가지고 와가지고 진짜 지금 달리고는 있는데 힘이 안 나니까 이게 빨리 못 달리겠어요. 코스가 어려운 코스도 아닌데 그래도 오늘 안에 끝내기로 마음 먹었으니까 달리긴 해야겠고, 다행히 제가 메가커피 쿠폰이 있더라고요. 천천히 하세요. 괜찮아요. 됐어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정관 수술한 우리 정관이 형이 생일 축하한다고 커피 먹으면서 작업하라고 보내준 쿠폰 덕에 아메리카노 도핑을 시도해봤습니다. 정관이 형 정말 고마워요. 이래저래 액체 음료로만 버티면서 51.8km를 완주했습니다. 같은 코스를 여러 번 달린 거라서 그 부분을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제가 참여한 대회와 구성품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일단 저는 가장 비싼 중식도 패키지를 신청했는데 금액 대비 사은품이 정말 푸짐해요. 심지어 중식도만 따로 사도 참가비와 비슷한 금액이라서 이번에 받은 사은품들이 오히려 공짜로 얻는 기분이 들거든요. 심지어 오늘 기부런 기념으로 후원까지 되는 부분이라서 참가자 입장에서는 운동도 하고 사은품도 기부도 할 수 있는 대회라서 좋았습니다. 물론 저는 이 스피너처럼 돌아가는 메달이 가장 좋기는 합니다. 그럼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또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성비 키덜트 다루 됐습니다.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